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 씨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윤영 씨는 활동상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소식들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인터넷상에서 이 최윤영 씨의 절도 사건이 상당히 떠들썩하게 일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네. 최윤영은 지난 21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80만 원 상당의 이제 명품 B사의 지갑과 100만 원 가량의 수표, 80만 원 가량의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최은영은 이틀 뒤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다가 은행에 설치된 CCTV의 모습이 찍혀서 발미가 잡혔습니다. 네, 최윤영 씨 상당히 이제 좀 대중에서 멀어져 있어 왔는데요. 네. 먼저 뭐 엄친딸이라고 뭐 볼 수 있겠죠. 90년대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 사건 소식이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예, 최윤영은 미국 명문대학이죠. 보스턴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재원인데요. 네. 173cm의 큰 키에 늘씬한 몸매로 지난 95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을 차지하면서 연예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드라마 영화에서 주조연급 역할로 캐스팅돼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였었고요. 특히 2002년에는 요가 비디오를 찍고 2003년부터 요가 사업에 뛰어들면서 활발한 활동을 또 펼쳤습니다. 연예인 요가 비디오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네. 하지만 요가 사업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형편이 어려졌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었는데요. 결국 최윤영은 미스코리아 출신 절도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최윤영 씨 측은 다소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예, 측근이라는 사람이 그 한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네. 전했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윤영과 이 씨는 몇 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고 돈 거래도 잦아서 최윤영이 급전 때문에 돈을 빌렸다고 생각했는데 A가 그걸 오해한 것 같다는 뭐 해명인데요. 이 측근은 최윤영과 지인이 의견을 나눈 상태고 경찰에도 같은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두 사람 개인 간의 일이니까요. 사실 네. 뭐 바깥에서 잘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최윤영 씨 측 뭐 그리고 이번 사건이 다소 조금 빈틈이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도 최윤영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자 굉장히 황당하고 난처했다는 입장이라는데요. 네. A는 최윤영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갑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챘을 때도 최윤영이 잘 찾아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최윤영이 찍힌 CCTV 화면을 보고서야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윤영은 일부 혐의는 인정해도 돈은 훔치지 않았다고 경찰에 증언했습니다. 변명인지 사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최윤영이 돈을 훔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행동이 상식적으로 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돈을 훔친 사람이 현금도 아니고 수표를 그것도 은행에서 바꾼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인데요. 더욱이 얼굴이 알려질 대로 알려진 연예인이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80만 원가량 돈이 든 지갑을 가져가면서 말을 안 하고 가져간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그렇죠. 최윤영이 언니 돈 좀 가져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인이 못 알아들었거나 최윤영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남의 지갑을 가져가는 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몰려있는 상황이거나 이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몰려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최윤영 씨가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알려지게 됐죠. 아직 본인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 실체로 경제 형편이 과거보다 좋지 못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최윤영은 요가 비디오 이후 요가 전도사처럼 알려졌었는데요. 사업이 번창하던 2007년에는 세 곳의 직영점과 17곳의 프랜차이즈를 거느린 요가 사업 CEO로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최윤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최윤영 씨가 상당히 요가 사업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지난 2002년이었어요. 인도에 요가 비디오를 촬영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실종이 됐다 이런 사건 소동이 있어 왔죠.
예, 당시 한 스포츠신문에서 최은영이 인도에서 요가 비디오를 찍다가 실종이 네. 됐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예. 밤에 시간이 흘려 이제 최은영은 다른 스포츠신문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실종자가 됐다며 해프닝을 알렸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결국 뭐 이 소동으로 요가 비디오가 많은 화제가 되고 결국에는 성공도 했었죠. 네, 그랬군요. 이번 사건 좀 정리를 해보면요. 미스코리아 출신의 예쁜 이 여배우가 네.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지인의 지갑을 훔쳤다. 뭐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알려진 것과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다만 최은영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당사자가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갑채 가져간 사실만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이름이 다시 알려진 것만으로도 최은영으로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로 알려진 지인과 오해가 빚어진 부분이 있다. 이 최은영 씨 측 주장이 이 절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죠. 양측의 원만한 합의 또 해결을 기대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